아저씨를 가려고 하네요. 구독자이신 동원낚시 조사님들 세 분께서 꼴짝에서 낚시하는지 벌써 4일째예요. 얼음물과 쇠줄을 갖다 주러 가네요. 월척붕어 저 손맛은 보시아주 세 분이 와서 오셨는데. 아 이번에 없으면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동네 주위에는 녹조가 너무 심해요. 녹조를 피해서 지난 시간에 영상에 올린 포인트에 왔네요. 이 청벽 포인트는 아직까지 수위가 정상적인 포인트가 되려 하면은 적어도 수직으로 2m는 상승을 해야만이 좋은 포인트예요. 배에다가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워 볼까 하네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지금 시간이 8시 6분이에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했고요. 수심은 가쪽으로 던진 것이 7m, 8m 수심이고요. 정면으로 5m 던진 것이 10m. 나머지 또 가쪽으로 던진 것은 7m, 8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는 안 혹해가지고 골바람도 없어요. 엄청 덥네요. 구독자이신 붕어낚시 조사님들께서 벌써 4일째 붕낚을 하고 있어요. 얼음물을 빠뜨리고 와가지고 중간에 배를 돌려서 집에 갔다 왔는데 오늘 핸드폰 개통하고 나서 충전 아니라고 집에다 충전을 시켜놓고 그냥 왔어요. 큰일이네요. 정사장님도 전화를 할 것이고 또 유치님들 숙제도 못하게 생겼어요. 참 이거 참 난감하네요. 동네 주위에는 꼴까지 시작해서 녹조가 아주 심해요. 부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외로 동네 앞이 지금 녹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녹조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10번 애장어네요. 챔질을 해보겠습니다. 300짜리가 나오네요. 300짜리 애장어예요. 헌데 꼬리가 누가 잘라 먹었는지 꼬리가 끊겼네요.
희한하네. 참, 꼬리가 끊긴 300짜리 예장어가 나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요. 뭐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어 꼬리가 끊어졌어요. 참 특이하네요. 아이고, 첫 수가 300이에요. 감사하네요. 아이고, 지렁이 끼우려고 하니까 연타로 와버리네요. 아이고, 100g 미만짜리예요. 방생용입니다. 방생하겠습니다. 100g 미만짜리 애장어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잘가네요. 9번하고 10번에서 10번대에서 300g짜리 하나하고 9번대에서 바로 지렁이를 끼우고 있는데 까딱까딱해서 쳤더만 또 그것도 100g 미만짜리 방생용이 나오네요. 모두 삼켰어요. 9번이나 10번이나 300g이나 100g이나 다 삼켰어요. 제가 처음 충주댐 장어 낚시를 할 때 까딱까딱 하는 걸 채가지고 3m 앞에서 툭 떨어져서 놓친 적도 있어요. 대물을. 또 몇 년이 지나서 5, 6년에 낚시를 할 때도 입질이 푹 들어가는 걸 두 번, 세 번 푹 들어가는 걸 챘는데 헛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는 10마리 중에 2마리는 떨어친다 생각하고 짧은 입질이든 쑥 들어오는 대물 입질이든 간에 털기 전에는 애지간해갖고는 체질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잡는 것들은 전체 다 바늘을 다 삼켜요. 대물이 걸렸을 경우에는 3kg짜리라도 삼켰을 경우에는 속에 내장을 바늘이 긁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끌어내기가 쉽고요. 정확한 챔질을 하면은 쑥 들어갈 때 땡기면은 이 입 주둥이나 이 목 밑에 아래턱 밑에나 아니면 위턱에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큰 대물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또 챔질이 조금 빠르다 보면은 놓치는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늦은 것은 걸려서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한 타임 늦게 챔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100g, 200g은 10마리 중에 한 두서너 마리는 입 주위에 주둥이에 걸리지만 나머지들은 100g이든 200g이든 키로든 간에 다 삼켜요. 제가 잡아내는 것은. 그래서 저는 한 템포를 더 늦춰서 챔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삼켜요. 아직 달은 안 떴고요. 2번 때가 또 애장어가 놀고 있습니다. 삼키더라 나눠버려요. 대물도 까딱까딱 해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집 앞에서 할 때도 300짜리 입질이었어요. 깔짝깔짝 하고 털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가서 챘어요. 300g 정도 되겠지 하고. 헌데 키로짜리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지금 수직으로 2m 정도가 물이 차야 정상적인 포인트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지난 영상에 보시면은 이 바위가 많이 깔려 있어요. 물가도 이렇게 더운데 여기는 안옥하게 이렇게 청벽이 가려져 가지고 골바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더워요. 아이고, 바람 한 점 없으니까 너무 더워요. 낚시하면서 이렇게 더워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아늑한 곳에 들어와도 아이 새벽 되면은 밤 12시가 넘는데 사늘한데 아 오늘 엄청나게 더워요. 바람 안 잡았고 땀만 쭉쭉 나요. 아침까지 가야 되는 얼음이 세상에 다 녹았어요. 지금 시간이 2시 2분이에요. 잠시 눈을 붙일까 하네요. 6시 44분이네요. 2시 한 10분에 눈을 붙였어요. 늘어진 원줄만 확인해보고 정리를 할까 하네요. 아침에 자동방은 없네요. 5승급 호텔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래도 바람이 밤새 없었어요. 낚시하면서 이렇게 더운 날은 또 처음이네. 우리 님들께서도 무더위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